제13기 GS칼텍스 배프로기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자, 어지럽던 싸움이 그나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바둑판에 4분의 3이 정리된 상황. 남은 자리는 좌하부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변 쪽이 그게 이제 여기를 두고요. 여기 이렇게 맞아. 두고 끼웠습니다. 단수를 치고 때려내자 백이 이렇게 두어서 살아 두었고요. 네. 흑이는 일단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흑이 이쪽 날일자를 왔고요. 지금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을 흑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손을 빼게 되면 찌르고 여기를 뻗어서요. 지금 축이니까 이쪽을 뭐 잡거나 밀거나 해야 하는데 네. 하나, 이렇게 둘, 잡으면 셋, 단수를 하나 넷. 치고 여기를 막으면 수부적이에요. 그냥 밀게 되면 또 이쪽을 막아서 흑이 한수부적이고요. 아, 유가무가가 되는군요. 자, 중앙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신진서 구단은 이 중앙 쪽에 흑의 약점을 좀 이용을 해서 자변 모양을 이제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가요? 날일자 정도면 만들어졌을까요? 날일자 정도면 뭐 무난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귀부터 처리를 합니다. 변날일자가 아닌 좌하날일자네요. 근데 위쪽에서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요. 중앙 쪽을 뭔가 키우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네. 이 모양을 지키는 것도 이쪽이 지금 터져 있으니까 집이 잘 안 되거든요. 중앙은 껍데기네요. 하나, 그리고 지금 둘, 이 수는요. 셋, 그 길을 넷, 지키겠다는 뜻인지도 좀 더 지켜봐야 여섯, 돼요. 일곱, 여기 잡으러 아, 그렇다면 네. 네. 여기도 지금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싸움의 자리가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벽이 벽이 워낙 철벽이니까 여기도 지금 순순히 살려줄 신진서 구단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미 돌을 들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공격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를 뛰면 이런 식의 이제 집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네. 바둑판을 좀 전체로 훑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자, 지켜두면 집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도 꽤 크게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에 꽤 들어가네요. 뭐 이 정도면은 이것은 백이 우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된다면. 3선으로 들어오는 신진서 구단. 여기가 지금 연결이 이렇게 뛰어도요. 의외로 이 흙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거 붙여가면. 끊어가게 되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네. 기대기 전법으로 좀 두텁게 만들려고 하고요. 뭐 1국, 2국, 3국 모두 초반에 우세를 점하고 시작했던 바둑돌인데 아, 그래도 바둑을 이렇게까지 풀어낸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회복이 좀 어렵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 버티는 힘이요? 네.
정말 뭐 강한 거고. 그리고 이 선수들은 조금만 지려고 두는 선수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지만 어떻게 해서도 이기려고 두는 선수들이라. 네. 네. 다섯, 여섯. 정말 어려운 거죠. 이렇게 두 기사를 결승 무대 매치업으로 만나보니까 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일 기자 제가 워낙 정확한 기사들이고요. 손도 빠르고요. 기세도 좋고요. 어떻게 해서든 돌을 엮어서 판을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기사들인데요. 뭐 지금 이 TV를 트신 분들도 얼마큼 열심히 싸웠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폐 모양을요? 자, 바둑에서 가장 어렵다는 폐. 좌상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인데요. 위쪽으로 젖혀갔고요. 지금 뭐 아래쪽을 끊어서 살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흙이요? 예. 여기를 끊으세요. 일단 뭐 폐가 있어서. 네. 폐감이 어떨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우영의 형태라 잊고 싶지는 않은 모양인데. 자, 마지막 아홉에 좀 빠르게 착수를 했고요. 수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집어서 수는 안 납니다.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앙 부분은 뭔가 이제 좀 두텁게 하고, 네. 하변 쪽에 이제 잡으러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안쪽밖에는 없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쪽을 잇고. 네. 여기를 이제 젖혀가면 이렇게 젖혀서 여기가 지금 선수니까 이쪽 양단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아, 네.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겠다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돋는 작전인데요. 이렇게 싸움이 가능하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그것도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치 수익기를 다 맞췄다는 듯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단수를 쳐도 일단 여기가 선수예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는 것도 선수죠. 둬야 하고요. 네. 여기도 선수예요. 이걸 위험해요. 하나. 이제는 둘, 빠져나갈 셋, 때가 네. 다섯. 있을까요? 여섯, 안에서밖에 일곱, 없는 여덟, 건가요? 네. 아홉. 아, 오히려 안쪽으로 지켰어요. 어차피 다 당할 모양이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받아주고 시작하니까. 그리고요. 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다 받아볼까요? 저쳐가면 맞고요. 이것은 여기만 두어도 최소한 패는 납니다. 그럼 뭐 치중이 없나요? 뭐 이런 곳 이제 붙여가는 것이 맥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지는 여섯, 못하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이어서 아홉.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실점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패는 나는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이수로 네. 이쪽을 왔더라면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쪽이나 이쪽. 마지막. 그 이 부분은 밀어 가더라도 막아두면 네. 다섯. 중앙은 빵사님을 해도 집이 안 나니까요. 네. 여덟, 아홉. 신진서 선수가 뭔가 여기 막은 것은 문제의 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의 신진서, 타계의 이세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시간 연장. 아니 이세돌 무대니 갑자기 그냥 이 아홉 하는데 네. 워낙 당황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준결승에서도 뭐 승리는 했습니다만 패감을 두 번 사용했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출금을 올리면 순간적으로 네.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좀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른 교환을 다 아낀 채 먼저 두어갔습니다. 이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신진서 구단은요. 거기 최소한 이제 패 모양만 만들고 네. 그냥 끝내기 가면은 이겼다. 내 이 형세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끝내기로 패감 정도만 써도 네 우세하다. 그 판단이 선 거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변 쪽 여기 이제 백집이 꽤 불어났고요. 네. 좌하 쪽, 좌상 쪽. 집이 꽤 불어났거든요. 끼우는 자리요. 아, 그렇죠. 이렇게도 패죠. 네. 거기까지 입고 패니까. 중앙 부분이 또 절묘하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밀어가게 돼도 여기 때문에 지금 백은 연결이에요. 단수를 쳐도 아, 네. 같이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지금 또 안 되는 거죠.
신진서 구단 바둑 두는 거 보면 추월기가 40초까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사실 뭐 빨리 들리면 그렇게 둘 수 있는데 이승윤은 워낙 뭐 추월기 자체도 빠르고요. 네. 판단력도 굉장히 빨라요. 네. 사실 이제 뭐 다른 기사들도 이제 수능 보고 있는데 여기가 좋을까? 네. 여기가 좋을까?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요. 네, 그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선수는 여기서는 여기 그러고 이제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손이 빨리 나가서 하나, 둘, 셋.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결단력 그래도 세계 최강으로 보여집니다. 자,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네. 흙이 아래쪽을 살아 두어야 한다면 백이 다 넘어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 버티는 거죠. 여덟. 아, 이게 이세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저는 곳을 안 두고도 이길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괜찮지만 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곳은 뭐 이렇게 맞게 되고 이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세돌 구단의 투지와 집념으로 신진서 구단이 계산을 했던 그 계산서에 착오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백이 넷, 확실하게 우세하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아마 역전을 지금 시키려면 네. 여기까지 일단 때려내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흙이 여기를 잇고 백이 뭐 이렇게 때려내고는 이곳은 백의 승리로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던 일단은 따내고 봐야 되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 이곳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 계산에 있어서 생각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예. 이세돌 구단이 이제 만약에 여기를 때려내고 이쪽이 잡히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또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승부를 길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하다가 여기를 좀 있긴 했는데 네. 이렇게 돼서는 백의 승리로 보이는데요. 이제 나머지 정리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 건가요? 자기 쪽이 아직도 약간 남아 있어요.
뭔가 있을 것만 같은 형태이기는 맞지? 합니다. 네, 뭐 형태 자체가 하나, 조금 둘, 찜찜한 형태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좌하복을 생각할 때 일감으로 어느 부분부터 떠올리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이런 치중, 치중. 네, 아니면 뭐 이제 이쪽 부분, 두 곳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 비마, 날일자, 아, 뭐 이 좁혀 정도, 들어가는 것도,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제 붙이면서 이 모양도 좀 찜찜할 보이시죠? 뻗어서 막으면 단수를 쳐서 여기가 좀 찜찜합니다. 뭐 지금 바로 되는 아 그런데요. 건가요? 지금은 이런 곳을 이으면 여기가 지금 끊어져요. 이쪽이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여기가 차단이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뭔가 신진서 구단의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는 수를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연결. 지금 연결이 안 되나요? 아, 좀 계속 좀 자충의 형태가 하나, 되어 있군요. 다 연결은 셋, 안 되네요. 넷, 조금 다섯, 때려내는 수가 여섯, 있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만 했습니다. 드디어 1시간 26분 만에 추울케 한번 사용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아마 이 부분이 네. 이쪽으로 막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젖혀서요. 네, 이렇게 이으면은 네, 잡혔습니다. 이제 이쪽 네. 부분이 좀 뭔가 찜찜한 곳이거든요. 와, 그랬더라면은 백도 이제 이곳이 아니라 마지막, 이쪽 부분으로 하나, 아까 지키는 부분이 둘, 더 셋, 깔끔했는데요. 넷, 다섯, 여섯. 자, 우선은 늦목자로 물어봅니다. 호구 정도로 그냥 받아두면 안형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건가요? 이렇게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좀이라도 더 크게 살아야 하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양이 좀 자충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쪽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마지막 단수를 칠 수가 하나 있으니까요. 잊지를 둘 못한다는 거죠. 셋넷 그래서 저 다섯 쳤던 여섯 거군요. 일곱 여덟 아홉 재밌는 사활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때려내는 것이 어차피 있기는 하네요. 이쪽으로 연결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입구자로 넷. 늦춰봤기만 해도 막아서도 가능한가요? 지금 뭐 사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네. 어떻게 좀더 크게 살리느냐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덤에 걸리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가 일단 좌변을 안 때리고 좌측이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안 때려야 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뭐 하나 좀더 때려내야 되는데, 안 때리고 했다는 것은 이세돌구단은 뭐 선수다 뭐 이런 뜻인데, 과연 맞나요? 뭐한 곳씩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 지금 둘, 살았어요. 일단 셋, 100원. 넷, 흙이 자충으로 다섯, 들어가는 형태가 안 여섯, 되죠. 네, 일곱, 여덟.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는 해봤고요. 여기는 단수라서 쉽게 안 되니까. 네,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곳은 반대쪽을. 이곳이고요. 이으면. 여길도도? 같은 네, 형태 마찬가지죠. 여기도 같다고요? 단수면 살았어요. 아닌가? 살아있는 거죠. 찝으면 안 되나요? 여길 찍으면, 여기 바로 단수가 안 자충인데요. 되네요. 네. 근데 여기가 마지막 하나, 흙이 잘안 돼요. 둘, 여기를 지금 붙이는 수 셋,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지금 패가 일곱. 나거든요. 여기 네. 지금 때려내고 뭐 이런 게이 자체 패감으로 듣습니다. 자, 신진서 9단이 손을 돌렸습니다. 판상에서 큰 자리 좌상을 막았는데요. 근데 저 부분에 이제 팩감이 문제인데, 네. 뭐 일단 마지막 바둑 이렇게 하나, 개가 안 둘, 된다면 패 셋, 들어가야 되는 거 넷, 아닌가요? 다섯, 여섯, 일곱, 패는 확실한 것 여덟, 같아요. 네, 아홉.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수가 있네요. 흙이 먼저 찍는 수를 안 하고 두면 네, 좌측으로 막으면 네. 이렇게요. 지금 뭔가 이세돌 네. 구단이 지금 노리는 것이 양패 같은 거 지금 노리는 거예요. 양패요?
이쪽 부분에 지금 만약에 손을 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패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과 네. 양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한 부분만 생각을 하지는 않는군요. 이런 선수들과의 대구력에서는 한 번 삐끗하는 순간에 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구단이 그동안 대국에 있어서 무승부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맞춰봐요. 하나. 자, 여기가 정말 좀 애매합니다. 백도 이제 먼저 하자니 먼저 해두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아까와 같이 뭐 패맛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30초 하나 아, 네. 아, 먼저 합니다. 그냥 안전한 길을 네. 선택을 합니다. 끝. 보고는 있었어요. 두 선수가요. 너무 이 수일기가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은 뭔가 이제 좀 패감 만들어 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고 신진서 구단도 이제 다 보고 있다가 아 이제는 이게 받아도 되겠다 그럴 지금 또 받은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편이 더 득인가요? 아니 지금 여기를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네. 여기가 이제 다음에 백이 이렇게 하고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충이니까 패감 하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장면은 이곳을 뭐 때려내는 것이 패감으로 듣는 장면이었고요. 30초 하나 이렇게 되면 흑의 좌상 끝내기를 하고 다섯,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선수를 여덟, 아홉, 자출기를 사용하는 신진서 선수.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기를 지금 바로 붙이는 수를 결행할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 패를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서 승부가 끝이 나는 네. 겁니다. 이 패에 대한 패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순간에 여기가 잡히거든요. 마지막 백도 하나, 둘, 자, 선택. 셋, 넷, 들어갈 다섯, 수 있나요? 여섯, 일곱. 어? 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 흙에 들어가면 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패감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사실 패감이. 그러니까 아까 장면은 백이 먼저 들어와라 뭐 이런 장면이고 지금은 반대로 이제 공을 넘겨서 네. 흑에게 들어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는 안쪽에서 살아두겠죠. 그래서 좀 판을 양패로 좀 엮으려고 했던 제도구단인데요.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수 한 수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정말 그 뜻을 이해하기가 둘, 어려울 정도로 네. 깊은 뜻을 가지고 다섯, 있는 수들을 지금 여섯,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덟, 보니까 선수들에게는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최종국까지 꼭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내기를 두고 수유키가 한창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를 지금 그냥 하는 겁니까? 배랑 하는 건데요, 저수는? 먼저 들어갔어요. 이 부근은 흙이 폐를 따내고 있는 형태가 되면 다 잡힌 거 맞는 거죠? 다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백은 일단 여기 팩감을 하나 사용을 하고 다시 맞아. 때려내고 하나, 둘, 셋, 흙은 팩감을 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다섯, 자체 팩감을 대고 다음밖에는 없네요. 단수를 여덟, 치고 여기 때려내면 여기를 치고 이걸 때려내고 이어야 하고요. 이쪽을 잡는 거? 일단 뭐 있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칠 때 다음 패감이 없어요. 백이. 흙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맞지만 그러니까 해결이 하나, 된다고 둘, 하더라도 여기가 셋, 잡히면은 넷, 어디가 다섯, 큰지 잘 모르겠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자, 그런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계산은 좀 무의미해지겠는데요. 변에 잡히는 것도 커 보이는데 맞지만 하나, 둘, 우상 셋, 정도로 가능하다는 넷,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우상과 우변의 바꿔치기고요. 아, 얼마나 열심히 뒀는지 돌이 부족하군요. 네. 여기 여기는 뭐 최선이었나요? 다른 수가 있었나요? 여기를 일단 뭐 받는 거 또 아까 장면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렇게 정리가 맞아. 되겠습니다. 네. 둘, 셋. 여기는 네, 들어가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고요. 선수의 표정으로는 하나, 둘, 승부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또 남았습니까? 네. 아, 네. 아, 그랬군요. 아, 패였군요. 따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따내면. 아, 이 새들, 이 새들보다는 마지막에도 지금 뭐 안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건지요. 네. 지금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길 때려내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필수 백감 두 개를 떠내면. 오늘은 짚어볼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요. 워낙 전투가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요. 이 바둑은 진짜 정상급 기사들 한 다섯 명이서 네. 연구를 해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바둑을 40초 초읽기로 이어갔다니. 큰가? 치고 받으면
마음. 근데 심진수 선수는 지금 뭐 그냥 괜찮다는 것 같죠? 네, 그냥 정리하는 걸로. 아, 좋다는 건지 바뀌었을까? 나는 먼저 꺼냈던 거. 지금 네, 네 우변이 굴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끝내기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팩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요. 와 이게 있는 게 좀 어떻게 없죠? 그냥 이해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거 해놓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 이거는 뭐야? 자, 정말 네, 오늘 뭐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요. 초반에 신영이 나왔던 것도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오늘 바둑은요. 정말 뭐 이 두 선수의 수일기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보여준 네. 한판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저는 수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서 왜 뒀을까? 근데 그 궁금증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지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오늘 정말 수준 높은 바둑의 수일기 바둑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 1, 2극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뭐 최고의 어떤 전투 바둑 중에 한 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패는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한 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둑 함께 검토해 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글쎄요. 어디서부터 싸움을 여쭤봐야 할지. 오늘 바둑이 뭐 워낙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져서 신진서 구단이 보는 오늘 바둑의 어떤 승부처라면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승부처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 네. 가장 큰 승부처는 사실 좌상기 좌상기 패였던 것 같아요. 아, 아 마지막 부분이요? 전투가 이어지고 아니, 난 이후에 중반쯤에 네 흙이 좌상을 들어갔던 부분부터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확실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만만치 않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만치 네. 않아진 이유는 이 중앙 쪽 부분을 너무 좀 쉽게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하기 쪽에 네, 바로 받은 걸로 좀 먼저 변 쪽을 먼저 건드려 봤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아, 이쪽을 지금 잡은 걸로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신진서 구단이 거의 뭐 마지막까지 초읽기를 마지막에 거의 한 두 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굉장히 빨리 뒀어요. 사실 좀 시간을 좀 안배한다는 게 너무 좀 시간을 덜 쓴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도 사실 어려운 장면이 많아서 그랬군요. 네, 다행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시간 관리가 빛을 발한 한 판이었는데요. 이 부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부근에서는 지금 형세가 어떤가요? 약간 편하거나 엄연치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편한 줄 알았어요. 초반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초반에는 확실히 괜찮다고 봤어요. 네. 근데 초반 얘기가 나와서 잠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신형을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네, 인공지능 바둑에서 몇 번 나왔던 바둑이고요. 네, 그래서 네, 좀 빨리 둘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 좀 아껴두셨던 건가요? 이 패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북은 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따내는 게 뭔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점 쪽.
아, 백이요? 흑이. 흑이 이 장면에서? 네. 네. 그냥 깔끔히 해소를 하는 게 중앙이요? 네. 여기를요? 더 나았었군요. 어깨를 두면 이 부분이 지금 백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곳이죠? 네, 손을 빼면 죽긴 죽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손을 빼면 뭐 이쪽을 찝어서 잡히는 모양인 것 같고요. 그럼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패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백이 패감이 있었을까요? 저하기 쪽을 계속 일단 우하기 쪽을 계속 써갔을 것 같은데. 아, 이쪽 부분이요? 아.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서로.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입구자보다는 밀어서 나오는 게 좀 나았을 100이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정리 안 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 뭐 승리를 확신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어디였을까요? 사실 하변 쪽에서 좀 약간 네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처리를 잘못하면서 다시 좀 미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 우변 쪽에요. 이 사활이 지금 백이 살아있는 건가요? 네, 겉쪽은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를 찝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뒤로 끊어가면 이쪽으로요? 어차피 똑같은 딴이지. 아, 일단 네. 때려낸 걸로 네. 이쪽 단수를 치는 수가 있군요. 네. 아, 똑같군요. 네, 그랬네요. 뭐 마지막에 좀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또 백이 좀 편해진 거죠? 약간 네, 약간 편한데 좀 확신하진 못했고요. 네, 조금 그냥 괜찮다고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좀 대맞추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잡은 줄 알았어요. 잡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전보다 좀 더 네, 잘 둘 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신인수 구단이 이제 이쪽 맞고 그냥 이 부분에 이제 뭐 패를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 네. 이렇게 해서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좋긴 한데 네 실전에 그래도 더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그냥 끝내기로 갔다면 네. 차이가 어느 정도 났을까요? 계속 그쪽 패 공방이 중요했고요. 네. 흑이 패를 안 한다면 확실히 제가 이겼는데 패맛이 계속 찝찝해서 좀 확신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뭐 패가 부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럼 네. 몇 집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한두 집 반 정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세했던 바둑이었군요. 자, 신준석 구단이 앞서 결승전 전에 인터뷰에서 잠을 푹 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는 잘 주무셨는지요? 제가 바둑 한 판 진다고 해서 네, 잠을 못 자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네. 네, 잠은 똑같이 잤고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나요? 보통은 한 8시간 좀 넘게 자고 네. 시합 전엔 좀 더 많이 자는 편이에요. 아. 네. 오늘 결승 승리까지 해서 이번 GS 칼텍스의 결승전이 계속해서 100번 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뭔가 좀 상대적인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흑번이 약간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네, 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둑 자체가. 자, 내일은 이제 흙을 잡고 사국을 임해야 되는데 네. 내일 이제 흙으로서의 어떤 뭐 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연구를 해야 하나요? 평소에도 많이 연구는 하는데 좀 네, 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흙번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이제 준비된 작전을 보여주실 건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야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내일도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신진서 구단이 패배에 전혀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사실 뭐 1인자가 되고 하려면은요. 이 졌을 때 아픔도 간직해야 되지만 네. 그걸 빨리 떨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뭐 신진서 구단 사실 뭐 아픔을 모를 수는 없 느끼기는 느낄 겁니다. 근데 빨리 떨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또 3년 만에 결승 무대라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최근에 신진서 구단은 한국 랭킹 2위답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바로 내일 결승 4국 이어집니다. 내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내일 오후 2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은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